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땅 위에서 살았다는 고대 조상의 이야기가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과서에서 생물 진화의 증거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파키세투스가 초기 고대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키세투스의 복원된 골격 표본과 상상도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고래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의 고래라는 뜻의 파키세투스 화석은 어떤 근거로 고래의 조상이 됐을까요? 파키세투스를 고래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진화론 학자들의 논리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키세투스 화석을 발굴한 사람은 필립 깅그리치 박사입니다. 깅그리치 박사는 1978년과 1981년 두 차례에 걸쳐 파키스탄에서 육상 동물 뼈 조각 몇 개를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몇 개의 뼈 조각이 2년 뒤 1983년 사이언스지에 파키세투스로 소개됩니다. 당시 사이언스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그 동물은 방금 바다에 뛰어든 것처럼 보였고 물고기를 쫓는 듯 보였다. 육상 동물의 발과 다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느러미 발이 되어가는 도중이라고 주장되었다. 한편 깅그리치 박사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파키세투스는 육지 포유류와 고래 사이에 완벽한 중간 단계인 잃어버린 고리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것일까요? 파키세투스라고 명명한 그 화석에서 고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라도 발견한 것일까요? 깅그리치 박사는 어떤 근거로 파키세투스가 고래의 조상이라고 발표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키세투스가 고래의 조상이라고 발표한 깅그리치 박사의 주장의 근거는 두개골 일부의 뼈조각과 턱의 파편, 그리고 이빨 몇 개가 전부입니다. 여기 하늘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깅그리치 박사가 초기에 발굴한 뼈조각의 전부인데 이 뼈조각 몇 개를 가지고 고래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동물의 모습을 상상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깅그리치 박사가 발견한 몇 개의 뼈조각으로는 분수공이 있는지, 눈이 고래와 닮았는지, 목은 어떻게 생겼는지, 물갈퀴는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뼈조각으로 발견되지 않은 분수공도 만들고 고래와 닮은 눈도 만들고 몸통 전체를 상상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상상만으로 만들어진 진화론 학자들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사람들에게 파키세투스는 고래의 조상이라고 잘못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2001년 파키세투스라고 이름 붙여진 육상 동물의 나머지 골격들이 발굴됐고 파키세투스에 관한 정밀한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파키세투스는 깅그리치 박사가 상상했던 동물과 전혀 달랐습니다. 분수공도 없고 물갈퀴도 없고 고래에게는 없는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또한 고래와는 다르게 얼굴 위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육상 포유동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새로 복원된 파키세투스의 골격입니다. 자연히 파키세투스의 상상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파키세투스는 육상 포유동물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됐죠. 파키세투스는 네 개의 다리에 발굽이 있는 확실한 육상 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이 아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중립적 시각으로 보면 파키세투스는 고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육상동물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파키세투스는 고래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미 확실하게 복원되고 증명된 사실들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귀뼈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래 귀뼈입니다. 고래 귀뼈에는 고래의 종류에 따라 크기와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한쪽이 두껍고 반대쪽은 얇으며 얇은 쪽에는 손가락처럼 생긴 3차원 곡선 모양의 돌기가 있는 고래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키세투스의 귀뼈 화석입니다. 깅그리치 박사는 파키세투스 귀뼈 화석의 이 부분이 고래 귀뼈의 3차원 곡선 모양을 닮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작은 돌기 하나로 파키세투스가 고래의 조상이 되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포유류 진화 전문가인 카네기 박물관의 루 박사는 파키세투스의 돌기는 입체적인 S자형 돌기가 아니라 단순한 평판이다 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런 모양의 평평한 돌기는 일부 육상 동물에게서 발견된다고 루 박사는 진술했습니다.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과서에서 생물 진화의 증거로 가르치고 있는 옛날 옛적 땅 위에서 살았던 고래 조상의 이야기는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진화됐다는 상상과 추측 위에 만들어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화됐다는 그 믿음을 뒷받침할 증거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파키세투스가 고래의 조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파키세투스가 머리뼈와 턱뼈 몇 조각 그리고 이빨 몇 개만으로 고래의 중간 단계라고 오판됐다. 둘째, 파키세투스의 몸통 나머지 부분이 발굴돼 파키세투스는 발굽을 가진 육상 동물임이 밝혀졌다. 셋째, 파키세투스 귀뼈의 일부 모양이 고래 귀뼈와 닮아서 고래 조상이라고 주장한다. 넷째, 그러나 파키세투스의 귀뼈는 고래 귀뼈와 닮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고래의 진화는 상상과 추측으로 이뤄진 진화론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됐다. 다음 편은 고래의 흔적 기관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고래의 흔적 기관에 관한 이야기, 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한 내용 중 일부는 칼 워너 박사의 진화 거대한 실험의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칼 워너 박사는 진화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 세계 화석 발굴지를 다녔습니다. 또한 박물관을 직접 조사하고 담당자와 인터뷰하였으며 생태계를 확인 탐사하였습니다. 이렇게 25년 이상 연구하고 수집한 내용을 진화 거대한 실험의 책과 DVD에 담았습니다. 고래와 관련한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진화 거대한 실험의 책과 DVD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